병원 갈 때마다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 청구하신다고요? 음? 앞으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실손 의료비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 5천만 명 대한민국에서 3,500만 명 이상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더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병원비 청구를 하실 때 통원비나 아니면 외래 진료비 아니면 입원 시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 아니면 1년이나 2년마다 몰아서 청구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병원비가 통원 시에 만원, 2만원 나오신 분들도 청구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 1, 2만원짜리 자잘한 거 청구 안 하고 뭐 4만원, 5만원 이상 되는 그런 진료비 영수증만 모아서 청구한 분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개인의 의견이 있을 거고 보험금 청구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손보험은 자주 그리고 자잘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청구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보험 다음에 제2의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당연히 병원비에 대해서 뭐 본인 부담금 빼고, 통원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9년 7월 전에 가입자들은 5천원만 제외하고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죠. 그 이후 가입자들은 의원은 만원, 그리고 무슨 무슨 병원, 병원급은 15,000원,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는 2만원을 제외하고 25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약값 같은 경우는 8,000원 이상부터 5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물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뭐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3만원, 4만원 이상 되는 것만 병원비를 청구하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5천원 이상 아니면 만원 이상 건도 뭐 몇천원 정도 보상을 받으려고 짜잘하게 모아서 나중에 청구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병원비에 대해서 발생이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25만원 혹은 3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짜잘하게 모은다면 뭐 1년 한 번, 2년 한 번씩 몰아서 청구하면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녀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기들 요즘에 잔병치레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뭐 감기나 폐렴 같은 경우 그런 걸 모아서 병원비를 모아서 청구하다 보면 나중에 쏠쏠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지만 3년 이후 것도 뭐 청구할 수는 있고요. 자, 그러면 저 보험왕이 왜 짜잘하게 자주 청구하면 안 되는지, 일단은 저희가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짜잘한 질병이나 아니면 사소한 그런 몇천원 뭐 1-2만원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제가 완벽하게 가입이 됐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 내가 나중에 뭐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질병보험에 대해서 혹은 상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원하고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좋은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한번 가입했던 걸 중간중간 5년이나 10년마다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한 번만 가입되고 90세, 10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거다, 그런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처음 보험사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가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지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또는 1년 이내에 의사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또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한 적이 있냐, 요 부분만 우리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도수치료로 인해서 4번이나 5번 아니면 감기나
사소한 질병으로 뭐 3번이나 4번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 치료잖아요. 물론 한 질병당 5년 이내에 합산해서요. 그런데 제가 도수치료나 다른 질병으로 4번이나 5번밖에 안 갔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이력이 남아서, 그래서 5년 이내에 고지를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당신이 뭐 3년 전에 4년 전에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뭐 4번이나 3번 통원치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지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심사장을 많이 쌓았어요. 원칙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보험금 예전에 5년 이내에 뭐 단순하게 한두 번, 두세 번 청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왜 고지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일단은 심사자조차도 이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부위 부담보, 제가 관절 쪽으로 네 번, 다섯 번 갔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뭐 한두 번이라도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나중에 그 관절 쪽으로는 뭐 3년 혹은 5년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해담보죠. 상해담보를 전부 다 이제 가입이 안 된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조건부 부담보라고 하죠. 또는 정기간 부담보,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가입을 시켜드릴 테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인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료보다는 좀 더 높게 할증이 돼서 가입을 시켜주겠다, 그런 조건부로 승인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뭐 갑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이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보험 상담하다 보면 되게 아쉬워요. 한두 번, 두세 번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갑상선이나 아니면 유방섬유선조, 아니면 이렇게 자궁, 뭐 군종, 난종, 여러가지 폴립, 그런 거 정기검진 할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검진이나 아니면 치료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수술했으면 3년이나 5년 정도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용종이나 폴립을 제거 안 했으면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 하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래서 실손보험, 그리고 우리 실비보험 청구할 때 요런 거 청구하셔야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면 자잘한 질병 아니면은 사소한 금액은 웬만하면 포기하자.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